미국 메릴랜드 주립대학 졸업식에서 연사로 나선 중국인 유학생의 발언이 중국 대륙을 발칵 뒤집었습니다. I have the opportunity to speak freely. My voice matters. 우리가 보기엔 별 문제되지 않는 이 연설에 대다수 중국인들은 중국 체제에 대한 비판과 모욕이 담겼다며 분노했습니다. 중국 정부까지 나서서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고 결국 그녀는 사과문을 올려야 했습니다. 최근 중국에서 벌어진 BTS 사태를 보면서 이 연설이 떠오르는 건 왜일까요? 한국과 미국의 관계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상을 받은 BTS의 이 발언, 도대체 뭐가 문제일까요? The Korean Society's 2020 annual gala is especially meaningful as this year marks the 70th anniversary of the Korean War. We will always remember the history of pain that our two nations share together and the sacrifices of countless men and women. 일부 중국 네티즌과 매체들은 이 표현이 당시 전쟁에서 희생된 중국 군인들을 존중하지 않고 있다며 꼬투리를 잡았습니다. BTS가 모델인 한국 기업 제품의 중국 광고가 일제히 삭제되는 사태까지 벌어졌네요. 거대한 중국 시장에 힘을 내세워 밀어붙이면 된다는 발상인가요? 본인들이 바라보는 역사만이 정답이다. 그러니 너희도 우리를 따라라. 새로운 공국 공정인가요? 좋습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의 최근 발언을 똑같은 논리로 바라보겠습니다. 9个月艰苦卓绝的浴血奋战赢得了抗美援朝战争伟大胜利 중국은 6.25 전쟁을 항미 원조 전쟁으로 부르는데요. 그렇다면 시 주석은 저 발언에서 왜 6.25 전쟁에서 숨진 무수히 많은 우리 국민들을 존중하지 않는 겁니까? 더 유치해지진 않겠습니다. 저는 중국 정부가 이 사안을 일부 중국 네티즌들처럼 편협하게 바라보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의 말대로 대국의 품격이 있으니까요. 그런데 우리 정부, BTS 사태나 6.25 전쟁이 위대한 승리라는 중국의 입장에 대해 한마디 정도는 할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중국의 정상이 이야기한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국무위원으로서 여기서 평가하는 게 외교적 관례인지 모르겠습니다. 네, 힘든가 봅니다. 중국의 민족주의적인 자부심 존중합니다. 그렇다고 우리 대한민국의 자부심을 짓밟지는 않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하나요 뉴스였습니다.